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조준 창조는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장 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결심에 달린 윤의 운명.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 저의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누구나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저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께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지금 대통령 선거 일주일이 다가올 때까지 저는 솔직히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주변에서 저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나 선배 중에서 왜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느냐 노골적으로 한마디 말하면 왜 반스 벗고 윤석열 지지하지 않느냐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지조를 지키는 것과는 별개로 윤석열을 지지해가지고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지인들이나 선배 또 주변의 인물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충고죠 충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 저 개인적인 번민도 많이 했고 정말 이 길이 옳은가 여러분께 지금까지 지켜온 그 논조 그 논조대로 제가 지켜온 그 논조가 과연 옳은가 제가 스스로 점검도 많이 해보고 또 많이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 그야말로 대통령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여러분께 제가 정말 양심을 걸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말 정치평론가로서 제 양심과 소신 그리고 참 정말 신의 축복으로 정치부 기자를 40년 넘게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를 제가 갖게 됐고 또 어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서 제가 일할 수 있도록 관찰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그런 기회, 그런 경험과 지식을 여러분에게 팔고 싶지 않다. 결코 제 양심과 경험과 지식을 팔고 싶지 않다.
정말 그렇다면은 저는 국민 여러분에게 죄를 짓는다. 죄를. 천벌을 맞게 된다. 무엇보다도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제 아내와 그리고 제 자식들한테 제가 과연 얼굴을 들을 수 있겠느냐. 제 나름대로 그런 소신으로 여기까지 버텨왔지요.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들어요. 그러나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저는 이 소신을 지켜갈 것이고 또 3월 9일 이후에도 저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정말 진실이다. 여러분께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99.99%가 윤석열 8위를 하고 있지만 저는 굽히지 않을 겁니다. 유일하게 윤석열에 대해서 CCBB를 가리는 유튜브가 딱 두 개입니다. 두 개. 윤창중하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위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자,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진실을 밝히자. 이런 저의 각오를 더욱 확고하게 더 확고하게 만들어준 계기. 그게 바로 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인호 서울대 명예 교수님이 펜앤마이크의 특별 기고라고 해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여지는 크지 않다. 식견이 그리 넓지 않고 넓지 않고 우직한 우직한 네? 법의 칼날을 과하게 사용할 염려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이런 전제를 달면서 애국적인 검사 출신을 윤석열을 애국적인 검사 출신이라고 그 표현하는 이인호 교수님. 애국적인 검사 출신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아니면 말바꾸기와 궤변이 몸에 배었고 법망을 피해가는 데 귀재인 전과자 행정가 출신을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의 심장으로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성공적 인생으로 바라보게 될 본보기로 세계 앞에 내세울 것인가 하는 기로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이다. 이 칼럼을 제가 읽으면서 저는 결심했죠. 내가 소신을 꺾는 게 아니라 내 소신을 더 굳히겠다. 여러분, 이게 칼럼을 여러 개 제가 하는 것보다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 선거 일주일 앞두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용하려 합니다. 1910년 한일 병탄, 이른바 대한제국의 국치가 이루어지는 날, 전라남도 광양에 살던 선비, 조선의 신비 매천 황현 선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른바 절명시라는 걸 내놓았습니다. 조선이 500년간 선비를 키웠는데 이 국치를 당하는 오늘 단 한 명의 선비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야 최소한 조선의 체면이 살아날 거 아니냐.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절명시를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구 달성에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가서 사실 그 달성 그 자택 앞에 어제도 완전히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인산인해를. 이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닐 것 같았으면, 만약에 김대중이나 노무현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지방에 내려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대한민국 언론은 난리를 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뉴시스, 어제 하루 종일, 어제 3.1절이기 때문에 대구 달성은 정말 인산인해였어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유일하게 보도한 언론 매체는 뉴시스 단 한 군데였습니다. 네? 대구 달성군에 달성 환영단이 뜨고, 그 바로 저택에 나오면 왼쪽에 가로 10m, 세로 6.7m의 대형 태극기가 그 비탈면에 붙여져 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 그 모형이 세워져 있는 포토존이 세워져 있고, 한마디로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하트한 술래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절대적 존재감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나는 역사에 기록하고 싶다 이거예요. 예? 자,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권력이 다시 이른바 국민이 주고 있는, 국민이 지금 주고 있는 그 권력이 눈앞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는 겁니다. 윤석열을 향해서 비수를, 결정적인 비수를 꼽을 수 있는 그 정치 권력을 완전히 거의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거라는 거예요. 네, 홍영일님 감사드립니다. 네네.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믿었던 박근혜, 역시 박근혜구나. 다시 한번 제가 절감하는 거예요. 대단한 인격이구나. 얼마든지 윤석열을 겨냥해가지고 복수국을 벌일 수도 있다 이게. 그런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단 한마디만 하면은 완전히 윤석열이 결정타를 받고도, 결정타를 입고도 남을 그런 위력을 박근혜 대통령이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 네? 대단하구나. 어제 송영길이가, 어제 그저께죠, 2월 28일 대구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것은 윤석열이다. 네? 그때 국민의힘에서 그건 윤석열이가 아니라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이영열이가 박근혜 대통령 구속수사를 결정한 것이다. 거짓 공세다. 사과하라 그랬어요. 송영길이가 대구에 가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했겠냐면, 대구 북구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 윤석열 후보가 구속 기소했다. 대구 시민은 문재인이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라고 말씀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아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했는
됐는데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었고 후보였다.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 씨를 데려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 구속 기소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일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 복권시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그때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뭐라고 했느냐? 거짓 공세다. 박영수 특검이나 윤석열 후보가 아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지검장이었다. 어제 3.1절이었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제 이른바 윤석열 유세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의 핵심 주도 세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 출당시킨 그 세력이 모두 모여가지고 3월 9일 세상을 바꾸자고 외쳤어요. 이준석이 유승민이 홍준표 원희룡 윤석열 다섯 명이 자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구 달성에서는 엄청난 기적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현실을 그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탄핵을 주도했던 이 배신자 세력. 유승민, 이준석, 원희룡, 이른바 바른정당을 창당해가지고 나갔던 그 세력과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 출당시킨 그 홍준표 세력.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명박 친이계를 중심으로 한 반 박근혜 세력. 그리고 그 탄핵에 배신을 때렸던 친박계 출신들의 배신자 세력. 이 세력이 연합 세력을 형성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모자라가지고 45년의 구형을 때린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옹립한 것. 이게 바로 지금 2022년 대통령 선거의 핵심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핵심적 의미가 뭐냐. 이른바 탄핵 주도 세력. 탄핵 주도 세력의 세력들이 연합을 이뤘다. 이른바 탄핵 연합 세력으로 정권을 잡겠다는 거다. 이게 이번 대통령 선거의 의미라는 걸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탄핵 연합 세력. 크, 이준석. 그토록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들이 혐오하는 이준석.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이 피를 토할 수밖에 없는 유승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일주일에 네 번씩 쇠고랑을 차고 이른바 국민적 치욕의 대상이 된, 끌려다닐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 출당시킨 홍준표. 네? 그리고 대구 지사 시절 이 당을 탈당하고
바른미래당 창당의 주역이었던 원희룡, 이 자들이 모여가지고 윤석열을 옹립하는 그 장면. 과연 이것을 봤을 때 윤석열을 찍어야만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분들의 판단이 진정으로 사필귀정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아주 선천적으로 체질적으로 DNA 자체에 기회주의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로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난 정말 묻고 싶어요. 이 장면을 놓고 어떻게 윤석열을 찍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냐 이거야. 이게 이번 대통령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거야. 이른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제1야당이 탄핵 연합세력으로의 주류가 탄핵 연합세력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공고화되는 거. 완전히 핵폭탄으로도 깰 수 없는 그야말로 콘크리트 세력으로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라. 두 번째는 뭐냐? 이른바 야당의 완벽한 좌파 중도화를 의미하는 거야. 좌파 중도화라는 것은 고상한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노무현화, 김대중화 되는 거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자, 이런 사람을 어떻게 찍을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게 정권 교체냐, 이게. 김대중 정신은 이재명의 민주당보다도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더 가깝다라고 하는 이 노골적인 김대중 정신 선언, 계승 선언. 어느 것 하나 박근혜 정신과는 맞지 않는다, 이거. 박근혜 정신. 누구 하나 지금 박근혜 정신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네? 이승만의 건국 정신을 이어받겠다. 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이어받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억울한 탄핵의 진실을 규명하겠다. 어느 누구도 완전히 실종된 대통령 선거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한 탈박근혜죠. 이번 대통령 선거의 의미는 뭐냐? 완벽한 탈이승만, 탈박정희, 탈박근혜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 그렇다면은 이자들이 어제 이 서울 신촌에서 만세를 부르는 그 장면은 박근혜 대통령 현재 어떤 엄혹한 정치 현실에 직면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너무나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딱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책에서 피를 토하면서 거듭 설파한 게 뭐냐. 탄핵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거예요. 탄핵의 진실 여부를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놓겠다. 두 번째, 명예 회복하겠다. 명예회복이 있다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세 번째, 국가를 위해서 내 생애 마지막으로 헌신하겠다. 이 세 가지 목표를 이루려 한다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없다는 해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목표, 그런 세 가지 목표를 이루려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냥 윤석열 지지하면 그뿐인 거야.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을 지지하자라는 메시지를 내놓는다면은 자신이 4년 9개월 동안 정말 이를 갈면서 권토 중매했던 이 목표를 완전히 상실하는 거지. 자신의 명부를 모든 명부를 사실하게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지지 세력이 대거 이탈해가지고 분열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자살골이지, 자살골. 내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 중에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4.15 총선 전에 황교안이가 유승민과 손을 잡은 그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태극기 세력이 뭉쳐달라고 호소한 그 정치적 메시지. 이게 결정적으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수라고 봐요. 최대 실수에 실제로 뭉치도 안 했고 태극기 세력이 황교안 유승민의 그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수도권에서 폭망한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을 지지했던 이른바 태극기 세력, 태극기 출신의 그 총선 후보들이 어느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선거에서 몰살했어요. 윤창중, 김진태, 조원진, 에? 전희경이 저 경상남도 진해에 박대출 정도만 살아남고 모두가 몰살해버렸어요.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 입원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진실로 간곡하게 저는 호소하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실패한다면 정치적 재기에 실패한다면 그건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실패가 아니다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가 정의를 바로 세우자 라고 믿어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안에 있을 때에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 피눈물을 흘렸지만 밖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박근혜 정신을 지켜온 그 태극기 세력을 절대 배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약에 만에 하나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그 뉘앙스의 메시지를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지만 그걸 내놓을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지지 세력과 이른바 빅피처는 물거품이 된다. 이런 걸 제가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되느냐. 대구 달성에 내려가셔가지고 절대 그럴 리도 없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제 시간은 역사의 신은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강한 신념을 갖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른바 제로 세팅. 제로 세팅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게. 그동안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이 엄청난 환란을 겪은 다음에 대구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알아왔던 모든 세력을 일거에 버려버린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친박계의 99.9%가 대선이 다가오면서 윤석열 지지 선언을 했어. 친박계의 윤석열 지지 선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걸 용납해서는 안 돼요. 이걸 포용이라고 하는 어떤 허황된 명분으로 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들이 윤석열한테 붙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내려가셔가지고 그 세력이 엄청나게 불어난다면 배신한 그 배신자 순서대로 대구 달성에 내려가가지고 면담을 요청하는 그 줄을 쓸 겁니다. 줄을 쓸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완전히 제로 세팅으로, 네? 오로지 민초와 국민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에, 이, 소위 말하는 정권을 잡았을 때에, 재임 기간 동안에, 호가오이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음덕을 봤던 이 정치 세력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상태.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윤카스 TV에 출연하고 계시는 자국전의 상임고문 이규택 대표님 같은 그런 분을 제외하고는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관록을 먹었던 인간은 99.9999%가 다 배신하고 왔다.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민초 보수, 보통 시민의 보수, 이걸 바탕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 국민 속으로. 완전히 감옥 생활 4년 9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가졌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국민들이 완전히 해소하고 깨끗하게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박근혜가 됐구나라고는 그런 감탄을 불러올릴 수 있는 이른바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방향을 잃어가지고 이 방황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적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한다 이거야. 어머니 역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진정한 야당을 복원해야 한다 이거야. 야당다운 야당. 네? 야당다운 야당이 탄생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야당다운 야당.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른바 반국민의 힘. 지금 제1야당인 반국민의 힘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이 다시 주고 있는 이 대중동원력 이른바 박근혜의 힘으로 국민의 힘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야당다운 야당을 건설해야 한다. 이게 박근혜의 사명이다 이거야. 네? 진정으로 보수 자유주의 세력들이 지금까지 갈급해온 목말라 했던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만족을 해소를 시켜줘야 한다. 새로운 정통 보수 우파 야당.
이승만 정신, 박정희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진정으로, 진정으로 야, 진정한 야당을 건설해야 돼. 박근혜. 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2024년 국회의원 선거,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제1당을 만들어야 돼. 2024년 총선거에서 제1당을 만들게 되면 그걸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억울한 탄핵의 진실과 명예회복은 50% 이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 자유 민주주의 세력이 2027년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른바 박근혜 정신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박근혜 정신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기록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른바 지조와 절개를 버리지 않고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우리는 꿋꿋하게 나가자 이거예요. 이걸 대통령 선거 D-7 일주일 앞두고 여러분에게 간곡히 제가 호소합니다.